네, 지금부터는 오늘 도내에서 있었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한 충청북도가 귀국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대회를 문화올림픽으로 치러 충북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유치 시도 간 주도권 다툼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조용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환 지사는 충북에는 30%의 디스카운트, 감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20%, 프랑스는 30%의 프리미엄이 있는데 충북은 역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전 세계인에게 충북의 진가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포함한 이런 문화의 힘, 예술의 힘을 강화해서 풍부한 문화의 재전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선정 과정의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제안으로 프리젠테이션 내용에 BTS나 오징어 게임 같은 K컬처가 포함됐으며 대회 유치를 시작한 이시종 지사와도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도착해서는 이시종 지사와 통화를 했고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도 주셨다 이런 말씀을. 공동 유치한 4개 시도 간 주도권 다툼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조직위원장 추천권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귀국 보고의 의전 문제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황영호 도의장도 예산안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예정된 내년도 체육회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한체육회에 대한 서운함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들을 하나로 묶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또 저희 충북도의회뿐 아니고 나머지 4개 시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해서.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회 유치 직후 축하 답장을 받았다며 대회 준비에 꼭 필요한 정부 예산 확보에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150개국.